안녕하세요.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재학 중인 차두진입니다. 현재 느헤미야에서 기독인의 삶과 윤리 전문 과정과 기독교학 심화 과정 두개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 지혜의 문학, 하나님 나라와 경제 윤리, 복음의 공공성 등을 공부하고 기독인의 삶과 윤리 과정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평신도입니다. 작년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았었는데요. 전임이나 파트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와는 달리 일주일에 대부분을 직장에 메어 있기 때문에 혼자 지속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신대원에서 배웠던 것도 차츰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많은 학교들을 찾아봤는데요.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THM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주간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와 같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일상의 삶과는 유리된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세상의 교회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던 중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다양한 신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대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신학 단체로만 알고 있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와 같이 평신도로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집의 용인인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독인의 삶과 윤리 전문 과정과 기독교학 심화 과정 두개 과정을 신청했고, 탈락이 없는 은혜로운 면접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느헤미야에서 공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의 갈등, 부조리에 대해서 교회는 귀를 닫거나 말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정치적인 주장이 복음으로 포장되어서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세상의 교회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묻거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이러한 갈증을 잘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인의 삶과 윤리 전문 과정은 다양한 기독교 윤리의 주제에 대해서 사회초년생, 목회자, 전문인,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김영원 교수님의 지도하에 정의, 공정, 전쟁, 평화, 죽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여러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독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으로 정답이 모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주장을 들으면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때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기보다는 여전히 모호하고 더큰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그 수업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1년 동안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걱정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한해 동안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죽음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느헤미야에서 공부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스태프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매 수업마다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느헤미야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퍼져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